1부부터 불기 1565년 보국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켰으므로 저희들도 깨끗한 물로 목욕시켜 드립니다. 아기 부처님 목욕시키니 다른 지에 공덕을 모아 오탁 중생들은 더러운 때를 씻고 부처님처럼 깨끗한 법신을 얻게 하소서. 지구촌 가족 알아보는 그대는, 우리 부처님 알아보는 그대는 누구입니까? 깨달은 사람, 안 사람, 눈뜬 사람입니다. 아기 부처 시타르타는 말했다고 합니다. 아꼬 아함 아스미 로카서, 제또 아함 아스미 로카서, 셋또 아함 아스미 로카서, 아야만띠마 자띠 나띠 아다니 꾸나 빠오.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누리의 맨 꼭대기, 맨 앞, 맨 끝, 마지막 태어남, 다시 태어남은
없다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백미 같은 흰 눈썹 같은 말씀은 마지막 태어남, 마지막 태어남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태어나야만 생로병사 그 사이사이에 겪는 모든 어려움, 괴로움을 겪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지 않으니 괴로움도 있을 리 없겠지요. 괴로움이라는 것을 겪을 리 없겠지요. 그렇게 하는 비법을 당신께서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들도 모두 그런 때가 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 행복이 함께하기를 마음 모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고행하십니다. 하루에 아주 소량의 음식만 먹기 때문에 온몸은 해골처럼 맑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부처님도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우리 같은 범부가 부처님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고 살고 반복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았고, 그 길을 알았고, 그 방법을 제시한 게 마지막 사성제 고진멸도 팔정도입니다. 까랑 까랑산소 두카 잡디 소나프당 까라까 디푸지 소나기양 낙가하시 삽배 대파 스카라바카 까쿠당 이산가당. 아, 불기 2565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 참뜻이 오늘날 우리 어려운 상황을 서로 이해 속에서 또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드리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대로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자비와 모두가 화합하는 마음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역경과 시련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드리며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데 부족하지만 저도 미력을 보태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정토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2565년 불기 연등축제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송불하십시오. 또 이렇게 비오는 날 이 어려운 자리 또 소중한 자리를 그 마련해 주신 우리 그 법현 스님과 그 불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르침 중에 그 탐욕을 버려라, 또 시기하지 말아라, 뭐 공생해라, 지금으로는 협치겠죠. 아,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그 유일상 깊게 이렇게 봤었고요. I'm a chaplain, by the way. I'm Buddhist, the first Buddhist chaplain in U.S. Army on active duty. I stationed at Camp Humphrey. So, and then I met with the master, and he know my master, Zhang Man Sunim. So I'm really happy to, you know, like kind of know him, and so he invites me to be here to see everyone here. I'm really, very, very, very glad and really honored. 마야와 슈도다나